자,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또 어디까지 또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까? 진입을 언제 할까? 매도를 언제 할까? 이런 거를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제 소통방에서도 항상 궁금한 종목이고 하기서 이제 영상 올리는데, 우선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엔비디아 쪽에 항상 엮여 있죠. 엮여 있고, 플러스 뭐죠? 이제 또 SK 쪽에도 엮여 있어요. SK 하이닉스 쪽에도 엮여 있고. 그래서 9월 1일 날도 단일 판매에 대한 공급 계약도 게시하고, 지금 차트 이 이평선도 정배열의 상태가 되어 있는데, 뭐 RSI도 괜찮은 수준이고, 근데 분명히 한번 조정하면 올 거예요. 정말 엘리어트 파동으로 갔을 때좀 ABC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대로 돌파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증권사 이 기관들도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진 않을 거예요, 진짜. 우선 계약 금액 자체가 22년 매출이 우선은 3,200억이거든요, 거의. 이번에 SK 9월 달에 계약 금액만은 400억에. 근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5조가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나올 전망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50억에 대해서 이 시가총액이 많이 형성된 건 맞죠. 근데 그만큼 얘들이 왜이 주가를 유지하냐, 이렇게 고평가되는데, 이 정도 됐으면 떨어질 법도 한데,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도 미국에서도 아직도 한 말이 이제 저평가된 상태고, 이제 거기에 관련주도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미반도체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가 여러분들이 사실 거면은 적어도 얘가 뭐 하는 기업인지, 맞죠? 어디에 엮여 있는지, 시장의 모멘텀이 뭔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고, 좀더 나아가서 지금 매출 관련 정도만 한번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문제는 나중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태양광선 끝나고. 근데 아마 엔비디아 쪽이 때문에 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들고. 우선 CPU에 얘들은 HBM. HBM이 정말 모자라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는 우리나라에 잘안 맞게, 특히 삼성이랑 SK 쪽에 절대 안 맡깁니다. 거기다 TSMC 쪽에 맡기죠.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 같은 경우는 진짜 얘들의 최대의 뭐예요? 경쟁사입니다. 경쟁사라서 뭔가 맡기질 못해요. 이 반도체에 대해서 자기들 기술 쓸까봐 밖에 베껴가지고. 그래서 잘못 맡긴데, 지금 TSMC에서도 막잘못 만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콜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고, 또 한미반도체의 그 장비 판매량도 함께 늘어간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계약건들이 싹다 24년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4년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올 전망인데, 더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많이 됩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진짜 7만 원 이상도 잡을 정도로 현재 상태가 너무 좋아요, 한미반도체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얘들 또 이것 말고도 또 개발한 게 많아요. 분명히 원래 항상 기업은 신제품을 항상 출시하고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게 꺼지면 다 신제품을 내서 또 매출 일으켜야 되고, 계속해서 이걸 작용시켜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얘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또랩 장비 같은 경우도 또이뭐 풀어보들이 뭐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뭐 판에 열을 가해서 뭐 다이아와 뭐 기판을 뭐 붙인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무튼 이 랩장비라는 게 완료가 되면 24년부터 바로 또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죠. 패키지도 패키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모멘텀이 제대로 살아있고, 얘를 끌어올려줄 기업이 탄탄하다.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담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정확한 매도, 나는 어디까지 볼 거야, 이 매도 시점을 볼때 여러분들이 항상 빨리 자르죠. 맞잖아요. 혹은 더 올라갈까 봐 기다리다가 놓치고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작성한 매도 가격을 믿으면 되는데, 맞잖아요. 이걸 안 믿어요. 왜냐? 확신이 없거든요. 그 확신이 뭐예요? 정확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정확한 정보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개인들이 얻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제가 이런 거를 소통방에 이런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뉴스나 이런 거를 다 띄워드려요. 제가 정보 같은 거를. 리포트도 띄워드리고 뭐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에 여러분들 정말로 소통방에 웬만하면 들어와 계세요. 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움 될 만한 게 정말로 많다고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소통방에 여러분들 직접 보셔야지 뭐 가든가 말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나 한번 제가 이좀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S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품제주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지금 RSI도 지금 50에서 아까 제가 이 걸쳐있다고 말씀드렸죠. 50만 안 뚫리면 웬만하면 가요 진짜 계속 쭉쭉쭉쭉. 맞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물량 소화를 좀 했다고 볼수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 기관들은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얘들은 역시 펀더멘탈 추종자예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 이 총, 시가총액이 너무 높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 세력들 보세요. 한미반도체에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이 지금 다시 또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관이 안 산다는 건 얘들도 바보 입장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매도했으니까 이래서 팔렸으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죠. 맞죠? 연기금이 조금 빠진 게좀 아쉬울 수 있는데, 연기금도 위험한 투자는 안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리가 살짝 위험하다 볼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빠진 거 보고, 예, 오늘 빠진 거 보고, 월요일 날 감망하고 얘가 혹여나 5만 원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혹은 4만 7천 원. 정확한 솔직히 제일 좋은 자리는 4만 5천 원이에요. 근데 기다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지는 팀이 어떡하려고. 그러면은 분할 매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한번 더 산다 생각하시고, 혹은 두번더 쪽에서 약간의 자금을 좀더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세번 나눠 산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급도 수급이고, 차트도 뭘다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이런 고점에서 들어가기,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그런 거 고민 없이 그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기준만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그걸 제가 소통방에 항상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을 해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어떻게 하면 주식으로 돈을 날리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다 잡아드리기 때문에 요 행동만 안 하면 되고 요 행동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돈벌수 있어요. 굳이 한미반도체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제가 다른 종목도 괜찮은 거 많이 알려드리니까. 소통방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종목도 알려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하는 거.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한미반도체 정말로 괜찮고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하더라도 일단 45,000 선이 한번더 내려오면은 찍고 갈 거기 때문에 혹은 5만 원 초반선 조금만 더 내려와서 저는 45,000, 54,000원보다 5만 원 초반 정도에 한번 그냥 들어가신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도 매도 물량이 좀더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사는 건좀 무리가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좀 관점은 좀한번더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다들 오셔서 질문 많이 하시고 한미반도체는 결국은 자 7만까지도 갈수 있는 녀석이다 캐럿들이 알아서 올려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 보시면은 얘를 올린 물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얘들은 아직 안팔 거예요. 왜냐 더 높이 가서 팔 거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들 뭐 성투자하시고 뭐 나머지 소통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